네, 안녕하십니까 m b n 골드 김유환 매니저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어, 스티즈 뵙는 것 같은데요. 아, 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어, 지금 사실 목 상태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 분께서 좀 드시, 들으시기에 어, 조금 양해를 좀 부탁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컨디션 100% 회복이 안 돼서 어, 일단은 제 컨디션은 별로 회복이 안 됐지만 어, 시장은 정말 회복되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지난 주까지의 사실 시장 흐름들은 야, 이거 선물 지수로 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감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 역시나 이 지표들 특히나 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과매도 영역은 이번에도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어 지난주에 이제 뭐 콜이라는 상품을 또해 가지고 어 손절친 부분들을 다 이번 주에 어그 이상 수익이도 또 나면서 또 복구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듯 좀 기회가 왔을 때좀 이렇게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어떤 또 승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중요한 건또 지금의 어떤 시행 흐름들 속에서도 이번 상승을 놓치신 분들은 어, 또좀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쉬는 동안에도 이제 전화 연결로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좀 시켰는데 그 종목들이 어, 수익 실현이 좀 차곡차곡 잘 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수익 완료된 어, 종목들 리뷰부터 좀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어, 일단은 JLK도 10% 이상의 수익 1차 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SPG도 마찬가지로 어, 달성이 된 부분들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터만 보시면, 현재 20% 이상의 수익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제가 포트에 지금 로봇주들과, 그 다음에 AI 의료 쪽, 그 다음에, 어, 화장품,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다 넣는데, 화장품 종목들은 역시나 오늘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이 그, 2차 전지와 그다음에 AI 로봇 이런 종목들 가게 되면 제약 분야는 당연히 수급적인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펩톤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루니엣이 지금 오늘도 어 거의 목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뭐 8%대.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대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차 달성이 됐죠. 음, 이거는 익절가를 좀 말씀드리고 2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16만 5천 원. 네, 익절가를 16만 5천 원 잡고요. 터치되면 수시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2차 목표가까지 얼마죠? 어, 2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도 19만 원 1차 목표가인데 어, 조만간 달성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듯 오늘장에서도 사실 2차전지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로봇과 AI,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잘 버텨준다? 아니면 좀상세 나오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2차 전지 종목도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수급의 부분들이 좀 약간 흔들려 준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1차 달성 이후에 일적가 잡고 2차 보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루닉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한번 바라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 차트 한번 보시죠. <laughs>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어, 상담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어, 근데 상담드렸을 때가 아마 요 13만 원대였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격이 그때 얼마였더라? 아무튼 수익권 좀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금이 고점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혹은 이제 내년도까지 바라보면 시장 상승과 함께 주도주가 될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 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연 대장주 역할할 을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잠시 후에 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을. 어쨌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막 추세를 전환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고 말씀드리고 저는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이쪽가지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이쪽가지 터치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또 밑에서 살수 있는 저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루니시라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18만 8천원까지 약간 올라갔었는데 19만 1천원 1차 목표가입니다 어쨌든 뭐 AI 의료 쪽에서는 가장 어, 독보적인 그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루닛인데, 사실 그동안 JLK나 딥로이드가 좀 먼저 올라갔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루닛도 다시, 어, 의미 있는 61선 라인 들를 돌파하고 오늘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이 종목도 역시나 1차 목표까지는 한번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에서 종목들, 지난달하고는 우리 매니저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 포트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힘들 때는 좀 움츠러질 수 있어도, 어, 시장이 반드시 크게 나오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잘 달려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로봇전화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올 때, 어, 물론 뭐 추경매수 좋습니다. 또 아직 안올라 2차 종목,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사는 것도 좋지만은, 약간의 재판단으로 봤을 때는 지수에 대한 약간의 그죠 오늘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도만큼의 시장을 끌고 갈수 있는 만한 부분들인가라는 부분들 조심스럽게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고점 라인 때에서 또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또 노려보는 거 좋지 않을까 이전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오늘은 역시나 그래도 누가 뭐래도 로봇주가 그래도 가장 대장주 역할, 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 말씀드릴 종목은 35,550원이고요. 어, 두산 로보틱스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454910이네요. 대장주입니다. 어, 이, 이 차단지, 그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대장주이고요. 어, 제포트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이미 SPG라는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낸 부분들인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어, 사실 오늘도 사실 드라이버 좀 걸리다 38,000원 저항 먹고 떨어진 부분들인데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연말까지 좀 약간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자기가좀 맥점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고 어,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눌릴 때마다 이제는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상반기 정도까지의 코스피 지수를 2,700, 800까지는 미니멈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죠? 부분들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수를 끌고 갈때 가장 주도가 될수 있는 게 로봇 산업, 로봇 섹터, 그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료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릴 때 했던 도표입니다. 다시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 일단, 이 우리나라의 인구 전망 자체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데, 노동, 그, 어, 고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흐름들에서 생산 가능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들이 계속 줄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감소폭을 어, 인구가 대신할 수 없으니까 이제 로봇이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산업적인 부분들에서 가장 메가트렌드적인 어떠한 조건을 정확히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2023년 대비 어, 2024년도나 어, 2030년, 2 50년, 70년도에 인구 감소폭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같은 이런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크게 거들떠보지 않았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알고 있었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었죠. 하지만 현재로서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에 비해 뭐 포스코어 같은 이런 2차 전지 섹터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 2차 전지는 로봇밖에 될수 없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주가를 바닥치고 난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 속에서는, 이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한 종목들은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포트에 편입을 해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일단은 오늘 제가 로, 어,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또 뭐냐면, 국내 1위 글로벌, 국내 1위 관련된 이 협동 로봇 관련되는 1위 기업이고요. 음, 뭐 명실상부 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한 4위 정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점유율과 함께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떠한 위치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큰 부분들이라서 어, 이두산 로보틱스를 약간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은 또 올라올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laughs> 자 일단은 뭐 상장되고 난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어 일단은 현재 흐름에서 들 본다고 한다면 추세가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막 어, 직전 어떤 저항라인들 돌파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1차 평가를 한 5만 원 정도를 한번. 어,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질문 한번 받아보고, 어, 다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어, 그 종목은 네, 또 지난번에 또 노가 매니저님께서도 수익을 내고 나온 그런 정보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리가 지금 오늘 가지만 이제... 이 차이를 많이 가면 뭐 그것만 가지 않는다 이런 뷰인 것 같고 어, 추세 자체를 뭐 계속 상승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외국인들은 오늘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와서 거래소 지금 한 5천억 가까이 선물 천, 1조 1천억 정도 코스닥고 네. 2,500억 사고인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일단은 최소한 최소한 단기 목표치를 한선물지수로 325포인트 정도를 저는 보고 있었는데 일단 주말에 공매도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런 부분들과 함께 2차전지 섹터가 좀 올라오는 흐름들인데요. 어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의 어떤 매수세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1조원 이상 들어왔고 현물 쪽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5천 원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수 숙만 만들어 간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게 또, 오늘 이 정도 매도, 매수를 했으면 또 내일 또 그만큼의 또 매도가 할수 있는 게 외국인들의 능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 고점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한번 전조점을 깨그는 어떤 흐름들보다는 일단 좀 쉬어가는 흐름들, 옆으로 횡보세나 약간의 어떤 가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은 그동안 4일 동안 정도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약간의 클라이막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내일도 한번 흐름장을 잘 지켜보자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호표가 오늘 조상 로프티스 1차 호표가는 5만원 말씀드리고요. 2차 호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3만 3천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